저는 그냥 이렇게 사랑 인생의 완성? 아우 또 그림 잘 그리니까 맞아 맞아 어 티내는 거 봐 어 나도 맞아 사랑이란 게 막 뜨겁게 만나다가 이제 그 시기가 지나면은 밸런스를 자꾸 이제 찾으려고 인생에서 내 시간을 요 정도 갖고 뭐 누구한테 요 정도 요 정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아 이런 게 완성이구나라고 느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면 형은 사랑을 얻기 위해서 뭐 지금으로 말하면 형수님을 얻기 위해서 뭐 했던 노력이라든가 사랑을 얻기 위해서 뭐 지금으로 말하면 형수님을 얻기 위해서 뭐 했던 노력이라든가 이런 거 꼭 결혼하신 분은 아내 얘기를 꺼내면 술을 한 잔씩 드시더라고요 뭐 속상한 게 있어서 그런가 예리 형도 그렇고 아니, 그런 거 아니에요 형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니 이제 목이 타가지고 아니 이제 목이 타가지고 마신 거 유일하게 술 안 드시는 분이 있어요 네. 준현이 형은 밥을 드시고 얘기를 하 준현이 형은 밥을 드시고 얘기를 하 형수님에 대해 얘기를 하면 지금 얘기하기 직전이지? 얘기하려고 지금 시동 거는 거예요 어, 형수님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아니, 형은 진짜 지금 형수님을 얻기 위해서 연애하기도 전이죠 좋아했을 때 노력했던 거 있어요? 그러니까 미국에서 학교 다니고 뭐 오래 살다가 잠깐 한국에 그 아르바이트 같은 일을 좀 해보고 싶어서 왔을 때 딱 저를 만난 거예요 네. 아. 만나서 사실은 한 두 달 정도 있다가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저한테 이제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? 형 때문에 도망가려고 한 거예요? 제가 놀라서 도망가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네. 근데 어쩌다가 2년을 넘게 한국에 머물게 됐어요 야. 안 돌아가고? 태코씨 때문에 그런 셈이 뜨거운 사랑이지 사실 가야 되는 건 굉장히 뜨거운 시간이었어요 이건 진짜 대단 쉽지 않은데 학교도 휴학하고 계속 한국에 있는 와 근데 이제 첫인상에 뭐 친구니까 개코가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거든 개코가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거든 그치 그치, 그치? 예 요런 애 못생겼어 처음 보면 대놓고 많이 친하신 거예요? 볼수록 완전 매력적인데 뭐 못생기진 않았지 뭐 되게 잘생겼다 얘기하지만 아유, 내가 눈치도다 이렇게 방송을 너무 편하게 어, 아니 근데 되게 보면 볼수록 진짜 매력적이고 완전 매력적이 옆에서 만날 때 최선을 다했어 진짜 아 진짜? 그 노래 부르고 막 이런 거 징그럽고 이상한데 아, 뭐, 징그러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혼자 살다 보니까 좀 생필품 같은 것도 필요하고 하면 소소하게 그리고 좀 치밀하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같이 만날 때 내 칭찬 좀 던져라 아, 그러면 사실, 이제 어, 저 알게 모르게 중요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고 그래, 옆에서 원래는 좀 놀리고 막 재밌는 얘기도 해주고 막 그러는 스타일이었는데 진짜를 만났잖아 그죠? 어, 너무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코딱지 파놓은 얘기 이런 거 하기 시작하니까 아, 그 얘기를 여기서 차라리 형수님한테 여기서, 하지 여기서 여기서 또 왜 하는 거야 여기 책상 아래 발랐다 이런 얘기 그때 얼굴이 확 가더라고요 아 얘가 진짜로 어? 마음에 있어서 이 친구도 잘 보이고 싶어 아 하면 안 되겠다 아, 그래서 그때부터 좀 이렇게 좀 서포트 해주는 걸로 전략 바꿔가지고 아, 그럼 이게 칭찬을 되게 맛깔나게 잘해요 아, 적절한 타이밍에 진정성이 그래서 예 네,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제일 친한 친구인 걸 아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이제 믿음이 갔었나 그지 그러니까 좀 더 편하게 저한테 마음 열고 근데 연인을 만나게 되면은 늘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만 생각하다가 배려를 하고 여기서 이렇게 좀 양보도 하고 서로 맞춰 나가는데 아이가 생기면 이거는 무조건적인 희생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렇죠 이제 아예 다 모든 게 처음이니까 정말 막 콘서트 뒤풀이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와서 도저히 왜 오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걸 놓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네. 막 그런 것도 근데 이제 처음에 되게 그게 미치겠죠 너무 그러니까 힘들지. 남자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막 속으로 사실 솔직히 말해서 아, 짜증도 나고 막 그런데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. 저는 그때 그 뒷모습을 보면서 너무 재밌는 날 있잖아요 뒷풀이다 와 맞아, 맞아. 우리 너무 잘했어 오늘 공연 대박이었어 딱 전화 끊고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아 다행이다 형 같다라는 생각이 형 같다 그러니까 친구인데 친구지만 나보다 그 다음 단계 그 다른 레벨에 갔구나 얘가 그 생각이 인생 선배 한편으로는 되게 아쉬우면서 같이 놀아야 재밌는데 절대 저도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도 그런 걸 하게 될지 몰랐다는 거 근데 저는 그거 되게 궁금해요 이런 결혼을 결정하게 만드는 남자의 한방이 도대체 뭘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늘 그러니까 저 결혼하신 분 애가 먼저 생겼죠 애가 먼저 생겼죠
애가 먼저 생겼어요. 간단하네요. 아니 아니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? 그런 게 아니고 간단한 영화 아주 아니었어요. 아주 드라마 같지 않은 아주 현실적인 그 상황이었어요. 대답은 못 들으시겠지만 네. 아니 근데 뭐 어쨌든 뭐 아이가 생겼다고 해서 말고 왜 연애를 하면서 아이가 생기기 전에도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요. 아 그렇죠. 네. 남자는 어떨 때? 그러니까 뭔가 그 저란 사람을 좀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? 그냥 뜨거운 시간이 지났고 이미 지났는데도 그냥 같이 있으면 재밌고 뭐 얘기가 통하고 뭐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꼭 아이가 먼저 생겨서라기보다는 생겨서 사실 더 확신이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최강 자신감 우리 최재형이 쓴 인생 대작. 아 궁금하다. 아 왜냐면 최재형이 진짜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기계도 잘 만지고. 어우 또. 얼마나 뛰어넘는 거야 대체. 그러기엔 너무 진짜로 아 진짜 너무? 지금 이 너무 지금 깔아. 본인만의 철학이 확실해요. 어디 문구 인용하거나 그러지도 않는 사람이고 내가 진짜 라디오 DJ 할 때부터 진짜 좋아하는. 어 너무 기대돼. 자 어떤 또 개성 넘치는. 이건 거의 시를 한 편 써왔는데. 최자 명언집이 있을 주옥 정도로. 같은. 너무 기대돼. 자 어떤 또 개성 넘치는. 이건 거의 시를 한 편 써왔는데. 최자 명언집이 있을 주옥 정도로. 같은. 과연 아니 지금 편하게 이게 제 사랑은 아무나 사랑은 아무나 자 사랑은 아무나 하나 짧게 시작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잘한다 무슨 의미예요? 그냥 사랑하는 만큼 그만큼 포기해야 되는 게 있고 그런 책임을 얻고 살아가는 모습을 되게 보면서 이만큼 내려놓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사랑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형은 결혼에 대해서 진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?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저 인생에는 그게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. 별로 이렇게 뭐 아 결혼은 뭐 언젠가 뭐 하는 거지 아, 누군가는 하는 거고 관심이 막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결혼 생활 잘하고 있는 거 보고 저 모습도 되게 아름답다는 생각하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언젠가 나도 할 수 있을까? 이 생각이 요즘엔 들기 시작한 거예요. 뭔가 이 가능성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는 느낌이 들긴 드는데 아... 이제 약간 헤엄치고 있는 거에서 좀 지쳤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뭔가 바다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이제 나도 섬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잠깐 좀 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고 근데 저 섬이면은 아주 내가 그동안 수많은 섬을 봤는데 무슨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. 저 섬이면은 괜찮겠구나. 이제 확실을 해서 가서 그 섬에 도착하지 그러면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져요. 식인종이 나타나고 아, 그런 거는 없다라는 거지. 그런 건 없지. 가도해야 이렇게 너무 많이 남해 바다처럼. 근데 실제로 또 그러니까 혼자인 것도 인생을 사는 게 되게 외롭고 좀 그런 시간이 많긴 하거든요. 공원 집에 들어갈 때마다 일 끝나면 기분이 되게 좋고 아, 오늘 뭐 누구랑 술 마시지 막 이런 기분 되게 좋은 게 있고 같이 놀러 다녔었는데. 이 친구는 어느 날부터는 집에 가정이 돌아가잖아요. 끝나면 아, 나 돌아갈 때가 있는 거 되게 좋은 인생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. 아 돌아갈 그거 맞네. 그러니까 돌아갈 때는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돌아갈 때 있는데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는 맞아. 게 이제 혼자 사는 사람은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뭐 얼마 전에 그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에도 드라마. 나왔지만 뭐 사가? 아. 어 집에 가는 중. 뭐 사가? 아 그거 아, 되게 네. 사소한 건데. 네, 그러니까 그런 건 것 같아요. 단편적으로는. 같이 이제 일 끝나고 저녁 먹는데 꼭 포장을 해가요. 아 맞아. 아, 아. 남자들 그 이 맛집을 많이 다니니까 최자가 많이 알고 가면은 너무 맛있으니까 이제 그냥. 싸가고 그런 거죠. 그럼 최자형 아까 말한 뭐 이상형처럼 최자형은 어떤 여성이었으면 좋겠어요? 형과 어울리는 그걸 뭐 저도 모르겠어요 아직 살다 보면 뭐 새로운 뭐 이성을 만나서 사귀고 헤어지고 이런 거 반복하는 뭐 인생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거 없이 살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분들끼리의 공통점을 저는 못 찾겠어요. 어? 그래서 그 순간 만났을 때 그 느낌인 것 같아요. 그거는 진짜 많이 만나야 되는데 나 최자는 네. 얘기를 같이 하면은
정말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. 응, 어떤 들어주죠. 얘기는 잘 들어주고 진심으로 같이 대화하려고 노력해주고 대화하고 그래서 근데 그런 건 있을 것 같아. 그냥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일 것 같아. 최자와 만나는 여성분은 말이 잘 통할 것 같아. 말도 통해야 되고 맛도 통해야 되는 것 같아. 아, 그게 너무 중요해요. 다른 건 다 괜찮아. 입만 안 맞으면 제가 다 맞출 수 있거든요, 모든 건데. 입만 안 맞는 거 못 맞추겠어요. 음식 워낙 좋아하니까. 음식도 직접 해주고 그런 거 힘들지. 썩힌 음식도 워낙에 많이 좋아하니까. 썩힌 음식도 워낙에 많이 좋아하니까. 썩은 음식? 썩은 음식. 삭은 거. 삭은 거 있잖아. 하드코어한 거. 홍어 같은 건데 그거 뭐 누구나. 홍어? 어? 홍어 못 먹는 여자 만날 수 있어요? 근데 그 정도는 이렇게 다른 거 다 드시는데 홍어 못 드시는 거 괜찮고 제가 이렇게. 아, 홍어는 괜찮아. 아니 되게 좋은 기회를. 못 먹으면 훈련을 시키더라고요. 계속 가는 거. 그러니까 이렇게 좀 먹을 수 있을 때까지. 홍어.